식구들 잘 계시죠? 혹시 유튜브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사님이 방언 재촉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소문난 분의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? 나는 방언 재촉이다. 내가 기도하면 다 방언 받는다. 어지간하면 다 받는다. 라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고 또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.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방언 재촉이다. 내가 기도하면 다 방언 받는다.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될까요?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? 고전 12장 28절입니다.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, 둘째는 선지자요, 셋째는 교사요. 그 다음은 능력이요.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. 네, 뭐 당연히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겠죠. 자, 계속 보겠습니다. 우리 29절입니다. 다 사도겠느냐? 다 선지자겠느냐? 2000년 당시 사도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다 교사겠느냐?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다 사도가 아니고, 다 선지자가 아니고, 다 교사가 아니고, 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. 자, 30절입니다.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?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?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? 다 통역하고, 다 방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다 능력을 행하고.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준다는 거죠.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한다. 여러분들 그런 교회 있잖아요.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한다. 예, 이상한 교회입니다.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안 돼요. 예, 다 방언할 수 없습니다. 자, 또 있잖아요. 나는 방언 재족이다. 나는 직업이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다 방언 받는다. 예,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. 다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. 다 능력행하고 다 교사고 다 섬기는 일을 아닙니다.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.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방언재족이다, 내가 안수하면 다 방언 받는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거리를 두시고요. 또는 뭐 기도를 빨리 해라, 랄랄라를 빨리 해라,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, 그럼 방언 맞는다. 이런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자신이 성령이 돼서 방언을 꼭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속인다기보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일꾼이 돼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아무튼 깨워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.